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고 치는 목사 군수입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시그마 기타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시그마 기타는 마틴에서 1970년도에 기타의 보급화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마틴에서 이제 1970년도에 시작한 기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그마의 기타 어떤 역사, 제작의 역사나 그러한 시간을 봤을 때 50년 정도 되는데 기타 제작의 노하우나 데이터가 분명히 이제 시그마에게도 있죠. 그래서 그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기타가 바로 이제 시그마 기타인데요. 그 마틴의 D42S라고 있습니다. 커스텀 모델인데 그거를 오마주한 기타가 바로 SDR42S입니다. 네. 이거의 특징은 이제 보시다시피 바디가 보통 이제 SDR45, 그러니까 D45는 이제 여기에서 조인트 돼 가지고 바디가 딱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2플랫에서 조인트 해 가지고 바디의 공간이 요 정도 더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원래 14플랫에서 조인트 하거든요. 근데 14플랫에서 조인트 한 게 아니라 12플랫에서 조인트 해가지고 바디의 공간을 이만큼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디가 아마, 이 공간으로 인해서, 확장된 공간으로 인해서 중저음이 풍성한 기타. 그러니까 중저음의 사운드 밸런스가 가장 좋게 난다고 하는 기타가 바로 SDR42S입니다.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 플레이트는 클래식 기타처럼 이제 이렇게 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 플레이트에 이렇게 멋진 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발론이라고 하는 천연 자개가 누여져 있습니다. 이뻐요, 되게 고급스럽고. 헤드머신은 글로버, 헤드머신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버 회사에서 만든 골드, 18, 이게, 틈니바퀴가 18대 1입니다. 그래서 헤드머신의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새 부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버드비크 혹은 볼루트라고 얘기하죠. 볼루트라고 얘기하는 이 목젖은 네크의 내구성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볼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트 넓이가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가 43 혹은 44.5 이러는데 이건 44.5입니다. 근데 요 두께가 되게 얇아요. 한 제가 볼 때는 2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얇으면서 이게 지판이 넓으니까 지판이 44.5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잡았을 때 서로 줄 간섭이 없게 되는 거죠. 줄 간섭이 없이 편안하게 막 D를 잡았는데 이 3번 줄이 2번 줄까지 이렇게 간섭하게 돼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방지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네크가 얇으니까 되게 그립감이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너트를 사용했고요. 본너트. 우리가 여기를 이제 핑거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핑거보드가 지금 고급 에보니 지판 목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에보니 지판으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곡률을 직접 재봤습니다. 이제 이런 지판 곡률 재는 게 있는데요. 지판 곡률을 제가 이렇게 쟀을 때 이게 15R입니다. 15R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타는 레디우스가 16R, 어떤 기타는 14R. 그런데 요 기타는 지금 딱 15R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네요. 네, 네크는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 바디하고 네크 조인트 부분은 도브테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소리의 전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도브테일 방식 접합을 사용했습니다.
맥상 따기 상당히 좋고요. 일단 중요한 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바디가요. 상판이 스프러스라는 목재가 있는데 그 스프러스가 가장 사운드의 울림을 좋게 만드는 게 스프러스인데 그 스프러스 중에도 앵겔만 스프러스, 뭐 유러피언 스프러스, 저먼 스프러스, 시트카 스프러스 여러 가지 스프러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아딜론닥 스프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딜론닥 스프러스를 사용한 거고 A급이 아니라 A급보다 더 좋은 2A급을 사용한 목재입니다. 나무의 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아딜론닥 스프러스 중에 제일 좋은 아딜론닥 스프러스 그리고 2A급 목재를 사용했고요. 여기 옆면하고 여기 뒷면은 인디안 로즈인데 인디안 로즈드 그것도 2A급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합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좋은 목재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이런 이제 로제도 아발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피크 할 때 좀 보호하기 위해서 픽가드도 되어져 있습니다. 네, 결을 직접 보셔도 되고요. 네, 여기도 이제 백스트립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엔드그래프트 이렇게. 요거는 픽업을 제가 직접 장착을 했습니다. 서빙에서 나갈 때 항상 이제 커스텀 세팅을 해드리는데요. 요번에 요거를 주문하신 분은 좀 버스킹이나 이제 무대 공연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무대 공연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픽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홀사운드에다가 붙이는 인바디 픽업이 있고 하나는 여기 이제 위에다가 장착하는 온보드 방식의 픽업 장착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온보드 방식의 픽업 장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픽업을 장착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PC맨에서 나온 블렌드 픽업인데요. 마이크하고 피에조 두 가지 픽업 사운드 밸런스 듀얼 소스 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얀 거 새들 밑에 피에조라는 마그네틱 바가 있고 여기를 이제 열면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수음할 수도 있고 여기 피에조로 수음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듀얼 소스 픽업 장착 요거를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장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잭 꽂는 데는 여기고요. 그렇습니다. 시그마 기타는 대부분 이제 여기 스트랩걸이 핀이 안 박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항상 시그마 기타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스트랩걸이 스트랩 핀을 제가 박아 드립니다. 이것도 아무나 이렇게나 막 박으면 안 되고요. 먼저 길이로 2mm짜리로 길이를 뚫고 그 다음에 스트랩 핀을 박아 줘야 기타 네크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줄이 어떤 거 달려 있냐면 다다리오 EXP16이 달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커스텀 셋업을 하면서 너트 높이 확인하고 네크 일자로 잡고 줄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로 교체했고 그리고 픽업을 장착을 제가 직접 다 하고 새드를 낮췄습니다. 새드를 살짝 낮춰서 6번 쪽에는 제가 한 2mm 정도 낮추고 1번 쪽에는 한 1.4에서 1.5mm 정도 제가 낮췄고요. 여기는 원래 브릿지 핀 6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5.2mm로 뚫어서 에보니 브릿지 핀 6개 좋은 목재, 최고급 목재 에보니로 제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6개를 제가 에보니 핀을 좋은 나무 목재 에보니로 흑단이라고 하죠. 요걸로 했고요. 요것도 흑단입니다. 요 지판도 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연주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막 여기서 이제 블렌딩 하는 거를 꼭 필요로 하셔서 온보드 방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세팅할 때 이 센터 라인, 스트링 센터 라인을 다 제가 잡습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이 센터 라인이 안 맞으면 처음서부터 잘못되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잘못된 그 포지션에 잘못된 그 포인트에 이 줄에 의해서 거기가 파이게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스트링 센터 라인이 이 기타 줄 센터 라인이 잘 잡히게 만들어 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이 최대한 다 같게 만들어주는 커스텀 셋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은 뭐 4번, 5번 줄은 넓고 1, 2번 줄은 좁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이제 늘 해드리는 거는 인토네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5번 세드를 플러스 2 정도에서 인토네이션을 쳐봤습니다. 인토네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스케일이 643mm예요. 643mm니까 스케일이 648mm보다는 한 5mm 정도, 5mm 정도 더 살짝 작죠. 5mm 정도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5mm의 그 짧은 스케일 때문에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이 짧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 스케일이 643mm인데 딱 중앙이 어디냐면 12플랫이거든요. 그래서 개방현 미, 라, 레, 솔, 시, 미하고 여기에 딱 중앙이 12플랫에서 이거를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엄청난 기타리스트 뭐 김광석 선생님이나 뭐 함춘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맞추신다 그래요. 좋은 귀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런 이제 튜닝기, 이게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한데요. 되게 비싼 튜닝기예요.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튜닝기를 보고 인토네이션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현 미 이렇게 잡고 12플랫 미 좋죠? 개방현 라 12플랫 그 다음에 가방은 솔 미라 레 레 잡았죠? 레 그 다음에 솔 네 여기도 솔 네 미 그 다음에 B C가 되겠죠? C 그래서 이 개방현 미, 라, 레, 솔, 시, 미하고 C플랫 미, 레, 솔, 시, 미 이 옥타브이지만은 음정이 똑같게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인토네이션 작업입니다.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소리의 선명함이 더 있습니다. 똑같이 6개를 이렇게 쳤을 때 그냥 막 뭉퉁그려서 나가는 것보다는 소리의 선명함이 하나하나 더 이렇게
서스텐이 되게 좋습니다. 피크로 한번 해볼까요? 0.46짜리 피크인데요. 장착하고 너트 높이 확인하고 네크 잡고 최고 굽줄로 교체하고 새들 밸런스 이렇게 픽업 밸런스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쪽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1번 쪽이 너무 작다든지 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그러면 소리의 밸런스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새들 홈 밑바닥에 그러니까 피에조 밑바닥도 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세대홈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세대홈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나와야 되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대홈을 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준다기보단 이 세대홈 밑바닥을 정말 이걸로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에조 새들도 밑바닥을 정말 플랫하게 만들어줘서 밸런스가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좀 더 올리면 네, 마이크를 이렇게 올리면은 소리가 나죠. 여기 마이크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마이크 소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바디 핑거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를 키우면 소리가 좀 더 날카로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볼륨을 빼고 피에조로만 수음하게 되면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믹스해가지고 잘 블렌딩 해가지고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버징 나지 않게 제가 만들었고요. 밸런스가 좋은 중저음 기타로 가장 소문이 나 있는 SDR42S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커스텀 세팅한 기타, 이 서빙 기타에서의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전국으로 택배 어디로나 다 가고 이렇게 네크가 부러져도 저희가 평생 AS 보장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DR42S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뻐요. 감사합니다.